여러분, 코코밥 티저 봤어요? 코코밥 티저 봤어요? 안 봤어요? 유튜브에 아직 안 올라왔다고요? 형 유튜브에 아직 안 올라왔어요? 현장에서. 아, 현장에서만. 아, 내가 몰랐네. 미안. 이런 야심한 밤 그런 걱정해. 고마울 뿐이야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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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where. 코코밥. 이번 노래 제목이 타이틀곡이 공교롭게도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랑 와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. 코코팜. 코디 바뀌었냐고요? 아니요. 같은데. 아, 몰라요.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.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었네요, 아침에. 아침 한 끼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오늘 솔직히 좀 너무 덥지 않아요, 오늘? 오늘, 아, 원래 비 온다고 했었는데, 저 사실 무대에서 비 맞으면서 무대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, 비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, 여러분들은 일단 비 맞으면 안 되니까, 다행이기도 하면서 뭔가 아쉽네요. 오늘 스케줄 끝나자마자 지금 머리 감고, 현장에서 머리 감고, 화장 다 지우고, 그리고 이제 가고 있어요. 집에 가고 있어요. 앞에 민석이 형도 있어요. 저기. 그리고 이 차에는 민석이 형이랑 저밖에 안 탔고요. 나비점도 잘 봤어요. 아, 너무 피곤하다. 앞으로 두 성으로만 노래하자고요? 잊혀버리게.
오늘 그리고 에리 여러분들 진짜 많이 왔어요. 그죠? 더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기실에서 밖에 내다보고 막 그랬었는데 좀 약간 지친 것 같더라고. 후반 되니까 많은 분들이 더워가지고 못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현장에 좀 재밌었어요. 오늘 뭔가 몬스터도 많이 틀리고 네, 몬스터가 갑자기 그렇게 네, 돼가지고 오빠 사랑했다 잘 지내 뭐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? 어딜 가요? 이제부터 시작인데 SM타운 못 간 사람 나였나 나. 자,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SM엔터테인먼트의 백현이라고 합니다.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노래고요. 그리고 시간 속에 올라타 있어. Baby, 뭘까? 뭔가 나를 보이는데. 미안해요. 켜도 되는 잠깐만. 형 뒤에 불 한 번만.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못난이. 지금 못난이 상태라서 안 돼요. 졸려! 곧 있으면 컴백이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제 도착할 때까지만 방송을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아쉽지만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. 근데 제가 인스타 팔로우가 천만 넘었더라고요. 네,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알아주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. Thank you so much. 안녕.